연예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참고로 월, 금, 목요일 날은 격주마다 시간이 됩니다. 예. 격주로 시간이 되니까 월, 금 섭외 바라겠습니다. 어, 일요일도 그러면 일을 하세요? 드림팀. 아, 근데 드림팀 고정이세요? 반고죠. 단에 2회 정도? 반고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반고도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고영씨! 고영씨도 한 번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데뷔한 지 한 17년이 돼가는데, 룰라로 데뷔를 해서, 룰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혼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룰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 김지현씨는 지금 뭐 많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제가 대신해서 정말 예.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되게 출연료가 비쌉니다. 저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되는 분들인데 저는 반의 값을 반의 값에 움직이겠습니다. 한번 써주시죠. 네, 써줄게요. 네, 살고 있는데 저도 생각보다 사사사사 짧은 석고 발목고토랑 주고 가지 한번 주고 백선 풀려고 내 석고만 한다 고독은 1.2배 이상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해피플에 아직은 저는 빠지죠 세상에 이렇습니다. 스? 스? 이쁘게 한 거죠 스? 자 장현주씨 기억나는데 까로 장현주는 뿅뿅뿅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현철? 현철? 흑인이면서 뮤지션이면서 정답! 예? 목을 빠져 이름을 외치셔야죠. 붐! 장동건! 아닙니다. 아!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겠지? 알다 뿐만이 아니라 미선! 네. 송승헌! 아닙니다. 하하! 아. 손인사! 아닙니다. 배우 쪽이에요? 아니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정답! 붐! 하! 고영웅! 고영웅! 아! 현철! 하! 고영웅! 붐이 먼저 외쳤어요. 고영욱! 정! 야! 야! 20살 초반부터 야. 계속. 안녕하세요. 진짜? 계속 근데 제가 막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저도 사람입니다. 와, 나 그런 느낌 어때요? 아니야, 그러다가 또 우연히 클럽에서 만나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기, 윤주씨. 저 사람이라고요.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아, 그래도. 자기 얘기하기도 없잖아. 의뢰인께서 많이 일하셨고요. 오르신만 오셨어요. 얘기할 시간 되 있어요. 뭐 혹시 제가 반응을 안 해요. 네. 기계는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좀 얘기를 기계를 못 드린다고요? 기계는 못 드려요. 빨리 말씀하세요. 네. 근데 클럽에서 만나면은 왜 나를 모른 척해 이런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약간 좀 무시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그런 거에 좀 오기가 생겼나요? 네. 저 사람을 내 여자친구로 만들이라는 생각을 거기까지는 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 아, 그때는 좋아하는 지금보다 건 사실이네요. 네, 지금보다 좀 얼굴도 쌩쌩하고 막 그랬어요. 매력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아 못나 보인다 진짜. 이분도 늙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예전에 비한 자글자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지금도 매력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예. 네.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양치 예. 그래서 김지현 씨 얘기가 실제로 맞았다? 네 양치 네. 혹시 김지현 씨 성대모사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영욱 너 양치니? 자 깔끔하게 이 문제 끝이 났네요. 헷갈렸어요. 그저 롤라 하실 때 매니저가 또 이렇게 저 영욱 씨한테 한 얘기가 영욱 씨한테 매니저께서 사인해서 아, 매니저가 되게 좀 다혈질인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부장님이었었는데 사인회 행사장에서 이제 빨리빨리 통제를 하셔야 돼서 더 흥분하신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네 명이니까 한 사람한테 한 명씩 받아야지 네 명을 다 받으면은 빨리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내고 있는 상황에 종이해야 되는데 어떤 소녀 팬이 저를 보고 팔에다가 해달라고 팔이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오래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막 급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팔에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저만 있을 때 혼내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신비감을 갖고 있는 팬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 걸 보시더니 그 다혈질 매니저께서 주접들 싸고 있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저는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저를 끝내고 혼내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싸잡아서 뭐 그런 매니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네. 수! 어? 본장 대장 쌍장! 네. 자 우리
새끼를 붐. 예, 예. 자, 붐은 군대에서 장군에게 뿅뿅뿅뿅뿅을 한 적이 있다. 정답 현철. 귀싸대기를. 아니다. 새끼로 붐. 새끼로 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호의 그 한 표현이 우리 너무 좋다. 야, 오늘 야, 잘했어. 진짜 좋다. 오늘 잘했어. 좋았어. 잘했어. 야, 잘했어? 잘했어. 네. 오늘 좋아. 명수 잘했군. 잘했군. 장군 잘했어. 아니, 장군 잘했어. 뿅뿅. 장군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 뿅뿅뿅뿅. 자,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아, 장군 나이샷. 아닙니다. 현철. 현철. 딥키스. 아. 이름 이름. 윤주. 윤주. 정답! 근데 장군님한테 하이파이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죠. 사실은 아, 그래요? 제설 작전이 투입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설 작전 막 하는데 저쪽에서 총당! 총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검정색 세단차가 이렇게 쫙 오는데, 아, 장군님이신 우리 그 단장님이시라고 계신데, 예, 계급이 제일 높으셔서 원스타세요. 예. 창문을 칙 여시면서 그래 수고한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충성 충성 충성.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좀 왠지 그냥 지나가면 부인인데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손을 살짝 내밀었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 속도와 손 흔드는 속도가 애매하게 야 어 야 저 저거 그러니까 그 선임들도 야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눈치를 보는 찰나에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장군님 손이 딱 붙은 거예요. 장군님 하이파이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원래 수고한다, 수고한다. 정리해주려고. 하는데, 딱!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네. 그냥 어떻게 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장군님이 여기서 깍지를 살짝 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하면서 지나가셨더라고요. 아~ 장군님 훌륭하시네. 장군님도 하이파이브로 하신 거네요. 네, 예. 정말 그 붐의 강 큰 시리즈 중에 한 몇 가지가 있군요, 또. 네, 예, 예. 또 있습니까? 또 나오면 볼까요? 네, 또 나온다. 네네. 네, 뭐 많이 탱크를 볼까요? 잊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거. 탱크를 어디다 잃어버리니까. 그걸 아니, 어떻게 잃어? 음료수로 그걸 어떻게? 탱크를 어디다 잃어버려? 그걸 어디다 돌립니까? 탱크를 소리가. 너랑 나랑 지, 개그맨이야. 예. 엉뚱한 그런 거지. 너. 나도 그런 거야. 엉뚱한 거 보지. 주저 뜰 하고 있네. 느낌표 좋아요, 광명씨. 자, 김현철씨, 방송의 부샷샷. 김현철은 말을 더듬다가 뿅뿅으로 몰린 적이 있다. 봉담! 바보! 바보, 바보 아닙니다. 미선! 내가 바보라고 했는데. 범인. 범인 아닙니다. 괴한, 괴한. 자, 범인 괴한 주세요. 야, 뿅! 하! 하? 도둑! 정답! 아, 나 아, 현철씨. 예. 이제 도둑으로. 아, 그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때는 학창 시절에 많이 없어져요. 뭐 같은 게 반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많이. 예전에 뭐 이제 가끔 네. 이제 뭐 학교 같은 거. 아니요, 우리 때는 자주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카세트 같은 거. 카세트는 카세트. 없어지고 샤프 같은 거 하다 못해 그죠. 그리고 돈도 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 어 한 3씩 면담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서부터 쭉 나가는 거야. 예. 나봐. 야, 너 봐봐, 선생님, 봐봐, 똑바로! 가져갔어, 가져갔어. 아니요. 들어가, 가져갔어, 한 번. 제 채널 된 거예요. 가슴이 쿵닥쿵닥, 쿵닥쿵닥 하잖아요, 벌써. 운동 처음 할 때 막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게 그런 거. 제일 쉽지 않아도. 죄를 안 지어도 다 선생님을 도서 쳐다본다, 이게.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어, 교권이 월등하지. 그 당시 그랬죠. 점점점점 제 차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말을 통산 유수지만 그때만 해도 말을 더듬어요. 어. 더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급할 때, 화날 때, 성급할 때, 긴장할 때예요. 가슴이 벌써 쿵덕쿵덕한데 제 차례요. 야, 너 이제 선생님 똑바로 봐봐. 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아니, 안 가져갔어. 그때부터 법인으로 불려서 안에서 없어지는 거 있죠. 물건 같은 거 없어지면은 제가 더 이상 모르고 몰리기 싫어서 안 없어지게끔 세파트 마냥 지키고 그냥 가져가지 마. 제발 가져가지 마. 없어지면 안 된다. 근데 저 누명은 받았어요? 누명은? 누명 못 벗었어요. 가져간 사람이 말을 안 하죠. 아니, 근데 저는 오죽하면 집안에서 아니라고 한 건데. 라이! 나 어디 갔지? 나 끝까지 할 거야.
하하는 도시락 반찬으로 뿅뿅뿅뿅을